자, 그럼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오늘 원래 마지막 시간 하려고 했는데 막바지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써놓으셔가지고 네. 오늘은 마지막 전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 방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다음 방송 때도 마지막 질문도 이제 본질적인 그런 체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곧 붕괴할 거다. 지금도 주장하거든요. 내일 모레 붕괴할 거라고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날 거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할 거다라고 망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네, 안 망했고요.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드셨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 정권을 반대한다. 다른 이유는 경제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해결했거나 아예 근거가 없었거나. 아예 근거가 없었거나.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북쪽 뭐 인민들이 정권을 반대한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민들과 이 지도부를 갈라서 보고 지도부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인민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안 하겠죠. 반대하겠죠. 근데 정권을 반대한다는 증거들이 서방세계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죠. 탈북자들의 몇몇 증언 빼고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뭐 매수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강요당할 수도 있고 네.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개의 발언만으로 이걸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권을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국민항쟁이 있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북쪽에서 유명한 국민항쟁이 없어요. 없죠. 네, 기억이 없죠. 서방에서 제시를 못했죠. 있었으면 사진 안 찍을 리가 없죠.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이 샅샅이 보고 있는데 그 시위 장면 같은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국민항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해방 전에 오히려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되었을 때가 그때 신의주 학생의 거라 그래가지고 반공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직접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 수습을 했어요. 그게 유일하죠. 북쪽이 건국된 이래에는 대중적인 항쟁이나 분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반대 세력도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국민적 반대를 받으면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싸우든 국내에서 탄압이 너무 심하면 망명에서라도 네. 싸워요. 다른 그쵸.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이 북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망명 정부 정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세력이. 망명 정부를 구성할 만한 인재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면 뭐 조작해서라도 세워줄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 맨날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네 뭐 뒤집힐 거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하네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세력이 없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건 헛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렵다. 내부에 그렇게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에도 별로 없을 뿐만 지지가 네. 오히려 높은 편이고 그걸 대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국민적 저항도 없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서방 세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뭐 국민들이 정권을 반대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왜 반대할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갑 정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애쓰는 정권이냐 국민들 아니면 국민들을 못 살게 막 압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만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이냐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데서 북쪽이 만약에 전자라면 그냥 고난행군 같은 어려움은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 전반을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정권이라면 네. 국민들이 미워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만약에 북쪽 주민들이 정권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다면 고난행군 때 북쪽 정권은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어야 되죠. 배고파서 무너질 거면 그럼 그러네. 그때 무너졌어야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니까 그 당시 아마 폭동이 일어나거나 했어야죠. 그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서방의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봉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고난행군 시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의 북쪽 경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까지는 남쪽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았잖아요. 네.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고난행군에 들어가면서부터 역전된 거죠. 그래서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 경제 봉쇄를 어떻게 북쪽이 해결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봉쇄가 정말 강력했는데 그거는 원래 북쪽이 처음부터 경제 개발 노선을 자립경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자체 중공업. 그것 때문에 소련하고 싸웠거든요.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소련에서는 포메콘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다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끌어들였는데 말이 경제 공동체지 사실은 수직적 분업체계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중요한 건 다 하고 네. 너희들은 그냥 후진 거 해라. 네. 농업이나 뭐 경공업이나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그 반대하고 중공업 하겠다고 우리 따로. 그때 소련이 막 방해를 해요. 차관 다 끊고 석유 지원 끊고 심지어는 뭐 비방 중상 그리고 북쪽 당대회 사람을 파견해서 비판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뭐 사회주의 아니다 이렇게 하며 그래서 뭐 하여튼 북쪽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네. 지금이 더 사이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 과정에서 북쪽은 자립경제를 추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행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고 자본주의권이 봉쇄를 들어가자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자립경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면 제철이 문제가 됐어요. 코코스 수입이 금지되면서 코코스가 없으면 제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북쪽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으로 제철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철을 빡빡하고 있어요. 주체철이라고. 네.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 자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죠. 자기네 자원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요새 보면은 막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슨 차량 뭐 아파트 엄청나게 건설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쇠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쇠를 마음껏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체철이죠. 뭐 그런 식으로 외부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오히려 자립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네, 살아야 되니까 우리 만들었군요. 하자, 네. 우리 힘으로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를 거치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경제의 자립성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북쪽은 고난행군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부터는 눈에 띄게 성장을 해요. 그 후유증은 다 이제 가시고. 근데 지금은 2010년에서 한 10년 넘게 지났죠? 네. 15년 다 돼가요? 네. 다 돼가는데 지금은 북쪽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제 환경이 고난행군을 할 때로 치면 북쪽 역사상 가장 안 좋을 때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나쁜 국제 환경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북쪽이. 그래서 고난행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북쪽 건국 이래 가장 유리한 국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네,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가 네. 역사 이래 제일 좋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회주의 때보다 더 좋아요. 네. 두 나라하고 사이가. 아, 이제 그러고 또 그다음에 제3세계라든가 이런 데도 아주 상황이 좋고 또 반대로 미국과 서방 세계는 거의 몰락해가고 네. 있기 때문에 국제 환경이 너무 좋아요. 북쪽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좋거든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반면에 남쪽은 80년대 후반이 때부터는 역사상 가장 좋은 국제 환경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면서 네. 자본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먹을 때 한국을 별동대로 내세워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꿀물 쫙쫙 빨아먹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게 박정희 네. 시대가요? 아니 이제 80년대 80년대 어르신들이 이제 전두환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가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국제형세가. 그래서 뭐 사회주의 시장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죠. 중국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에 처한 국제환경은 역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일단 미국이 망해가고 있고 네. 지원해주던.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옛날에는 약간 떡국물 줬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뜯어가는. 네. 떡국물도 안 주고. 첨단 기술 뺏어가는. 가져가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라인도 뺏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부상해서 한국이 먹고 살던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네.
요새 알리가 한국에서 엄청 싸게 팔잖아요. 네. 그래서 직구 금지도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대혼돈내식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계속 부상하면서 브릭스 같은 나라들은 부상하는데 한국은 윤석열 쫓아가면서 윤석열이 대미 추종 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제 이 조합 변화되는 국제 정세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쪽이 경제 봉쇄로 망한다라는 얘기는 2010년도에도 틀렸지만 지금엔 더더욱 틀린 얘기다. 이미 경제 봉쇄 풀렸어요. 풀렸다고 보니 맞습니다. 안 지키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네, 유엔에서 그 제재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중지됐어요. 미국에서 안 지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 제재들을 다 안 지키고 업체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북한대로 네, 계속 부품을 보내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네. 저번에 뭐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이 북한제 미사일이다면서 지읒이랑 112인가 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북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분해해 보니까 미국 인텔 최신 칩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2023년에 개발 때. 그래서 미국산, 러시아산, 중국산을 북한이 그걸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사실은 뭐 일단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해요. 뭐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사실이라고 하면 더 웃긴 거잖아요. 네. 사실이라고 하면 제재가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언제 갔냐 이래.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서 사실상 제재는 무력화됐다. 끝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 중국도 아마 제갈 길을 갈 것 같고요. 중러 정상에 만나서 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했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오히려. 그래서 네.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경제에서 네. 남북이. 이게 그래서 북한이 망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이 망한다는 전제로 치면은 앞으로 그럼 북한이랑 어떻게 지낼 건지 이런 계획 수립이 다 잘못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망할 나라랑 무슨 수립 무슨 수교를 해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이제 피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핵협의를 왜 했냐면 갈루치가 나중에 얘기했죠. 북쪽이 망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래서 했더니 안 망해. 네. 그래서 미국이 피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생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한다 망한다를 무슨 적으로 생각해서 뭐 아 좋은 일 시키고 싶고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려면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살 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방 진출을 하고 브릭스 진영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해가는 미국, 일본, 뭐 유럽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네. 가져가만 그렇죠. 가기만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살 길인데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거든요. 새롭게 시작되는 네. 그 브릭스 진영은 이쪽 기회를 스스로 문을 닫고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살행위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보도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북한은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굶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가짜뉴스를 믿지 마시고 진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보도들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답이 나오니까요.